아, 이 노래 좋지. 오지, 이게 카메라요? 어휴, 신기하네. 세상 좋아졌다. 우원재, 우원재. 아, 어디서 우원재 해봤나벼? 따따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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
수업해야 되는데 오늘 영어 수업해야 되는데 유주고 TV! 홈플러스! 자, 복근하시와 에이지데스! 자, 시청자분들께 촬영! 기대! 아, 반가, 반가! 안녕하세요. 아, 반가, 반가!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근데 오늘 좀 개성있게 다 입은 것 같은데 각자 네. 패션 스타일 한번 좀 설명해 줘 볼까요? 제 패션 스타일. 네, 일단 오늘 제 패션 스타일은 여기 밑에부터 한번 쫙. 저는 오늘 제 고향인 남해를 주름 잡던 미꾸라지입니다. 네. 여. 저는 네. 70년대 5쪽까지인다 싶으면 청청. 아, 청청? 청청에다가 이 빨간색 포인트. 빨간색 포인트. 어, 이거 선글라스. 너 롤러 좀 타봤니? 롤러 좀 타지. 아, 잘하네. 이 여상이는 뭐예요, 여상이는? 저는 좀 블링블링한 남자예요. 뭐 오토바이 안에 있나 봐요? 오토바이 하나 끌고 다니는 그런 멋있는 남자. 아~ 민기랑 저 성화는? 나는 선도. 선도부, 제가 실제 학교 선도부였어요. 네? 조심, 무서운 사람이야, 조금. 저는 선도부 밑에 있는 성화 형 동생입니다. 주번. 총소를 받고 있죠. 나는 이 학교의 통, 럭키짱 이러더라고요. 럭키짱? 정말 통 크다. 저는 소심한 반장입니다. 아까 저 반장 이중인격이에요. 조심해야 돼. 저 반장 이중아. 미안해. 미안해. 진정해. 네, 지난주 저희가 예고를 해드렸죠. 저희 시간여행 떠날 거라고 저희가 정말로 70년대로 돌아왔습니다. 라고 말하고 싶지만 네. 사실 이곳은 인천의 중구 생활사 전시관이에요. 네, 한국 70년대 생활 문화를 그대로 전시해놓은 곳이라서 그 시절의 향수를 느낄 수 있답니다. 네, 요즘 전 세계적으로 레트로 열풍이라 그래서 오늘 카논박스는 시간여행을 떠나 레트로 특집으로 진행해볼 겁니다. 좋습니다. 오, 맞아요. 그래서 이번 주 마이 플레이리스트 아주 특별해요. 네. 어떤 거죠? 어떤 거예요? 바로 레트로 감성 가득한 케이팝입니다. 아. 네. 함께 복고의 세계로 빠져 보실까요? 이슈니 니네리마쇼! 쓱딱쓱딱 어? 청소해야지. 아, 쓱딱쓱딱 어? 지금 이거 빨리 봐야 되겠는데? 뮤직업 TV 카논 박스! 좋다.
복필이죠. 복고 필링. 네, 가득한 레트로 특집. 음악 들으면 달고 났으니까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봐야 될 텐데 오늘 뭐 하면 되나요? 자, 옛날 옛적부터 대대 손손 전해 내려오는 싸움의 전설이 있습니다. 싸움의 전설. 이거 한국 사람이면 모르는 사람 없을 겁니다. 뭐예요? 씨름. 씨름한데 무슨 씨름? 팔씨름. 바로 허벅지 씨름입니다. 다들 이거 어떤 건지 아시죠? 그럼 한국 사람이면 무조건 알죠. 자, 이거 이게 서로 다리 이렇게 겹쳐서 네네 이렇게 겹쳐가지고 네 이렇게 네. 힘으로 이렇게 공수 대결을 하는 거잖아요. 네, 맞아요. 그렇죠? 맞아요. 네, 특히 이 허벅지 씨름은 허리 힘과 하체 힘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여기서 1등을 하면 뭐다? 에이티즈의 하츠와 불러 우리 지금 불러 내가 지금 예. 골반. 네, 골반 바로 이거죠. 네, 이거 그냥 하는 건가요? 그냥 하면 재미없죠. 여기가 어디입니까? 여기는 인천이죠. 인천이에요. 인천에서 가장 유명한 뭐 시옷 닭강정이라고 하는데 여기 닭강정을 허벅지 씨름 1등을 하면 주신다고. 오케이. 자, 그러면 맛을 봐야 제가 더 열정적으로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맞아요. 그렇죠. 한 면만 먹는데 네. 눈치 게임 할 건데 네. 시작! 근데 이 3 4 5 6 5 달라! 아니 뭐야? 5 언제 했어? 얘들아 2 3 4 3 4 오케이! 진짜 1 2 3 시작 1! PD님이 시작 하면 우리 하자. 오케이. 야, 나 이럴 거야. 야, 이거 너무 맛있어 보여. 나 이런다 했다. 에이, 너 제발 좀 해. 안 해줘, 그거는. 시. 1. 치킨. 2. 3. 4. 5. 6. 아니, 탈락이야? 아니요, 아니요. 5. 야, 이럴 거야, 이럴 거야. 알았어. 끝나면 불러. 1. 2. 3. 아. 맛있어. 나 이렇게 이긴데 나 이럴 거야 이럴 거야 이번에 내가 이래야지 나 이럴 거야 1 2 3 뭔데 일어난 거야 나 이럴 거야 야 너 이래야겠다 나 일한다 너 일한다 너 이럴 거야 나 일한다 1 2 반장 일로 버브딩 거 반장 일로 버브딩 거 우리나라 이렇게 어떡해요 닭강정으로 나 이거 잘해 나 유무가 이긴다 야 갈게요 준비 미니심터 자 준비 시작 닭강정 그럼 시식을 딱 하나만 집으면 끝이에요 딱 집으면 끝이야 딱 닫는 순간 끝이야 그 집어 그거야 야 그거 집어야 그냥 먹는다. 안 돼. 무슨 소리야? 안 돼. 맛있어? 저거 따대? 무슨 맛이야? 근데 목 맥히지? 따대? 식었거든요? 아, 식었어? 식어도 맛있어요. 아, 그래? 배치만 한 것 같아. 아니, 근데 난 솔직히 1등이 이 양을 뭐 하는 거야? 뭐 하는 거야? 야, 이런 거. 완전히. 우리 ATG가 뭐 사실 거의 치킨 그룹이라고 할 정도로 거의 치킨을 거의 사랑 예정에 빠졌는데요. 이 정도 상품이면 저는 거의 뭐 목숨 겁니다. 네, 허벅지 싸움을 토너먼트로 해서 이겨야지 닭강정을 먹을 수 있습니다. 근데 한 명이 남잖아요. 그죠? 그래가지고 제가 손도부임으로 제가 이제 한 명. 안녕하세요. 그러면 묵찌빨을 해서 우리가 팀이 세 팀이 정해지면 남는 사람이 그냥 붙어. 그래요. 네. 좋아해. 묵찌. 본인이 부전승이. 오케이. 가위바위보에서 이긴 사람이 공격한 건지 수비할 건지 정하세요. 아, 오케이. 네. 어떻게 더 유리하지? 공격이 이거예요. 이게 공격이고 수비가 이게 벌리는 거예요. 잘 있어. 너가 하고 싶은 거 해. 오케이. 바로 지면 허세 이러고 바로 다치면 그러면 공격이 유리해. 공격? 응. 그럼 나 공격.
30초 버티면 민기가 이기는 거야. 아니 허벅지 두께가 안 봐준다. 난 봐줄게. 나 정확히 예상은 해볼게. 민기 10초 안에 진다. 뷰 할게요. 준비. 잠만. 빨리 할 때. 네. 안 봐준다. 가서 준비 시작. 가서 준비 시작. 이거 버티냐? 20초 남았어. 오, 잘 버티는데. 민기가 하부야. 야. 오, 성민기 호주머니 손 놓고 지금. 오. 넌 이래서 안 되는 거야, 임마. 오. 좋아, 그만해. 옷만! 옷만이 그렇게 멋있게 차려면 뭐합니까? 옷만이 그렇게 멋있게 차려면 뭐합니까? 야, 이거 민기 이겼다. 와, 멋있어! 자, 민기 승리. 야, 성민기 멋있어! 다음, 성화야 산이. 성화 산이. 내가 또 옆으로 밀어줘. 허벅지로 또. 네가 뭐 할 거야? 공격? 공격 할래. 준비, 아, 잠깐만. 준비, 시. 준비, 시. 오! 시작. 하고 있어? 응. 다음은 끝이야. 벌려도 끝나요? 사냥 봐주는 것 같아. 끝! 할 수 있어. 기도하자. 뒤에 응원하는 거 같은데? 야, 산아, 너 할 수 있어. 형, 할 수 있어. 야, 산아, 조금 더 못. 형,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산아. 자, 우. 왜 쏘쳐? 우.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산아. 이. 할 수 있어. 성화 승리. 뭐하는 거야 이게 뭐야? 너 풀. 우리 서로 뭐 할 수 있다고. 고생했어. 형 고생했어. 뭘 할 수 있었단 말이야. 멋진 승부였어. 내가 닭강 좀 먹으면 하나 줄게. 좋아. 안 남은 진 거가 말고. 아, 이거 진짜 영화에서도 하는 거 같아. 사실상 지금 이게 ATG 결승전인 거야. 뭐 하실 거예요? 얘가 지금 다리가 이렇게. 근데 윤호가 홍중이 두 배예요 지금. 그냥? 지금 허벅지 높이가. 대진표 누가 그랬어? 야. 준비. 미치겠어. 홍중이 형 보여줘. 짝. 다리는 길이가 다가 아니라는 것을. 윤호야. 윤호야. 왔어 왔어. 못해 이거 못해. 안 돼 안 돼 오케이. 윤호야 좀 봐줘야지 임마. 아니 윤호승아. 높이가 이렇게 눌러. 자, 한다? 형 하고 싶은 거예요. 오. 나 뭐가 좋을까? 형 왜? 하고 싶은 거 해, 너가. 그래, 너가 나부터 계급이 미치니까 너 하고 싶은 거 해. 아, 그래요? 그러면 내가 하고 싶은 거 할게요. 준비 시... 아, 뭐야, 준비 시작! 오. 오. 야, 야 민기 거만한데? 야. 거만한데? 너가 선동부였어? 내가 약한 게 아니었구나. 민기가 센 거였어. 물러가. 야, 주번 놔주라. 오, 뭐야. 우영이도 허벅지가 세요. 맞아. 준비 시작하면 하는 거예요, 알겠죠? 네. 네. 시작! 오, 잘 버틴다. 오, 잘 버틴다. 오, 잘 버틴다. 막상 못 한대? 내가 실력이 딸 사람이야! 얘도 1등 했는데? 그러네. 나도 1등 했어. 야, 우리?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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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뭐야. 자, 너무 쉬운데? 3, 2, 1. 대박이다. 야 이게 내 앞에 너무 허벅지 세. 상상 들어와. 야, 지금 수비가 야 이제 결승전입니다. 70년대 페피 대 70년대 주범. 네. 어떻게 할래? 내가 안으로 할게. 나 사실 무릎이 안 좋아. 갑자기? 아 이렇게 알았어. 자 ATG 허벅지 왕은 누굴까요? 준비 끝났어요? 네. 멋있다 네. 둘이. 자 준비 시작. 이게 은근 힘들어 오므리는 오. 게. 안 돼 이게. 오. 자 이게 오, 잘한다 진짜. 20초 남았어요. 오? 어? 어? 우영아 포기하지 마. 아 진짜? 우영아! 마지막! 마지막 힘을 한번 이렇게! 한번 이렇게! ATG의 화채형 바로 접니다. 인정합니다. 그러면 제가 먼저 먹어볼게요. 민희님 여기 뭐가 안 묻었는데? 안 묻었는데? 화장조시잖아. 견제 봐. 내가 역적들을 내가 힘으로 돕구나 내가. 어? 이쁜 짓? 어? 귀여운 짓? 뭐야? 안 됐다. 이러면 그냥 다 같이 먹죠. 왕. 먹어요. 빨리 먹어요. 하나 먹었어? 손은 눈보다 빠르다. 민규 먹었어? 오. 손은 눈보다 빠르다. 유주번 TV. 카논박스! 네, 레트로 감성이 가득한 오늘의 카논박스. 특집으로 진행하고 있는 만큼 오늘은 우리 ATG가 얼마나 서로를 신뢰하고 믿고 팀워크가 있는지를 검증하기 위해 특별한 시간을
간간히 마련해 왔어요. 오. 아 뭔데? 아 뭔데 이렇게 거창해? 아 뭔데 이렇게 거창해? 연기가 발연기인데요? 아, 뭔데? 야, 뭔데? 뭔데? 뭔데 이렇게 거창해? 우리 선생님이 이렇게 연기 못하는 애들이랑 놀지 말라 그랬는데. 네. 우리 선생님이 게임하지 말라 그랬단 말이야. 무슨 게임? 하지 마시고요. 바로 마피아 게임입니다! 안 뺏겼어, 안 뺏겼어. 아, 네. 마피아 게임을 아는 분들이 계시고 모르는 분들이 계실 거란 말이에요. 아주 간단하게 설명해 드리면 저희 중에 평범한 시민이라고 속여서 숨어있는 마피아를 찾아내는 그런 게임이라고 합니다. 이제 시작이다, 시작이다. 야, 안 보이게. 어, 다 눈 감어. 어, 어, 나다, 어, 나다. 피아, 나 마피아야. 어. 나 마피아임. 축하한다. 야, 나 의사임. 나다. 나 의사임. 어, 진짜 나네? 야, 나 진짜 의사인데? 어, 나 진짜 난데? 야, 나 경찰임. 야, 나 살리샘. 너 정말 직업이 다양하다. 야, 나 살리샘. 내가 경찰이야. 야, 나 경찰임. 야, 내 목에 산이 시민이다. 경찰. 네, 야, 진짜 애기랑 나 살려야 돼. 어. 야, 나 살려야 돼, 진짜로. 어. 나 죽이면 안 돼. 최상부터 죽일 사람. 내 목에 산이가 마피아야. 아까 처음에 자기가 주장했잖아. 어. 죽이자. 윤호부터 자기소개해요. 어, 한번 해봐. 안녕. 어? 안녕. 나는 이 시대의 최고의 의사라고 해. 의사? 오케이, 너 의사. 꽃미남 의사네. 안녕, 난 롤러장만 갔다 하면은 최고의 인기남이 돼서 돌아온 선도부장 성화. 아니, 시민이에요, 그래서? 네. 학생이죠, 스튜던. 나는 그냥 이 시대를 아주 평범하고 멋있게 살아가고 있는 나는 마피아네. 의사야. 어? 너가 의사라고? 아, 나 경찰이야. 어? 뭐야? 아, 경찰 할래. 최선 준비 파티 온거야. 쟤 그냥 멍청한 시민이지. 나 경찰이야! 나 살려! 야, 너는 옷만 보면 딱 마피아다, 야. 어, 넌 마피아야. 난 마피아로 위장한 마법사야. 아니야, 얘 경찰이야. 경찰이야. 얘 경찰이야. 얘 경찰이야. 나는... 마피아. 나는 그냥 딱 솔직하게 말하고 시작할게. 응. 난 의사인데 나만 살릴 거야. 그러니까 알았어. 야, 진짜 이거 진짜. 난 의사인데 나만 살릴 거야. 야, 그럼 마피아가... 마피아 나 골라면 골라봐. 야, 마피아 미 해봐. 어. 말 살면 그거지. 난 의사인데 내가 할 거니까 첫날밤 날 골라봐. 의사라고. 어. 나는 70년대 페피. 우영이야. 응시민. 시민이네. 응시민. 어. 시민이고? 마피아다. 아, 됐고? 넌 관상이 딱 마피아야. 너는 그 이목구비 오목조목에 모인 너는 넌 마피아야. 어. 나는 멍청한 시민이야. 오케이, 인정. 자, 내가 봤을 때는 나 솔직히 다른 건 모르겠어. 처음부터 세상이 너무 시끄러워서 그래, 괜찮아, 진짜 보고 싶지 않아, 더 이상. 너는 쓰리잡이니까 잘 가. 이미 오디오가 많이 들어갔어. 사진 더 이상 없어도 될 것 같아. 참나. 아, 참나. 이렇게 뭐라는 사람이 마피아라니까, 얘들아. 설명해봐. 속지 마! 아니, 뭐라는 사람이 마피아야. 아, 설명해봐. 아니, 왜 이렇게 주장을 많이 했어? 너 마피아라면. 어? 어. 그냥 아니야, 그냥 아니야. 산이 그냥 자기가 뭐라도 되고 싶었던 거야. 어, 근데 나 안 부러지더라고, 아무것도. 뭐야, 우산이 마피아야? 어? 너 왜 편들어? 그러네? 너도 죽고 싶어? 내가 제목 주지 않았어. 마피아는 선글라스 낀다 그랬어. 무슨 마피아 선글라스 왜 껴? 아니야, 마피아는 관상이 제야. 관상이 제 마피아라니까? 내가 봤을 때는 최산 죽여. 공중일 수도 있어. 의사는 이 형이 맞아. 야, 어차피 쟤를 제가 살아있어도 저처럼 쟤만 내가 의사라니까? 넌 조용해. 넌 아니야. 넌 의사가 아니야. 그러면 자, 대충 의견을 모아보자. 예. 그러면 자, 윤호는부터 누굴 것 같아? 난 홍중이요. 그래. 나도 김홍주. 오케이. 난 정민호. 넌 누구야? 아, 벌써 셋째 나왔는데? 잠깐만, 강현상. 형, 뽑아요, 빨리. 난 처음부터 말했잖아. 난 너가 이제 안 나와도 될 것 같아. 넌 나오려고 나왔어. 아, 나 왜? 난 방금 죽이시 여기는 의사야. 아, 왜? 나는 최산. 아, 나도 좀 나오자. 난 홍중이요. 오케이, 홍중이 형 끝. 너네 이제 끝났어. 아, 민기도 들어보자. 아니야, 쟤는 그냥 멍청한 시민이라 그랬어. 얘 찬성이 반대지. 자. 네. 내가 마지막 변론을 할게. 나는 처음부터 말했어. 난 의사야. 너 이제 너네를 살려줄 사람. 그러니까. 어차피 너만 살릴 거잖아. 내가 봤을 때. 믿어봐. 지금... 아, 믿어봐. 아, 진짜로. 잠시만. 날 너무 좋아하네. 홍중이 형이 죽으면 치킨을 사줄 사람이 없는데? 오늘 저녁 치킨이었어. 밥은 너다. 오늘 저녁 양념치킨이었어. 밥은 너다. 부들부들.
운동의 불 우리 세상이다. 왜 내렸어요? 뭐야? 뭐 하는 거야? 이게 죽이는 거 아니야? 지금 낮에 아이고야. 됐어 됐어. 형이요. 내 이럴 줄 알았어. 쓸데없이 나 조사하지 마라. 나 아니다. 나 죽었겠구나. 나구나. 잠시만. 오. 나는 형 과생인데 중상이었어. 근데 과생에게 그런 느낌이었어. 의사가 죽었네 그럼. 나는 누군지 알 것 같아. 선동했어. 진짜 잘하는데. 나는 누군데 누군지 알고. 어, 정윤호는 100%고. 유준 100%야. 그러니까. 네, 솔직히 난 정우 형 최산주 형 정확히 모르겠어. 너 조용해. 너무 마피아라는데. 과생 마피아라는 거. 나 진짜 아니야. 시험이 나는 의심 아니야. 내가 빠져. 너 빠져. 너 아니야. 정윤호 약간 각이야. 정윤호 먼저. 야, 너 둘 중에 의심가. 그래, 그러면 정윤호 죽이자. 네, 아니라고. 아니야. 나 잠깐만. 나 죽으면 게임 끝나. 그래, 죽어. 윤호야, 내 눈을 봐. 야, 검찰이야? 너 아까 의사라며. 조용히. 나 의사라고. 너 내 눈을 봐. 내 눈을 봐. 너 마피아야. 아니야, 나 의사라니까. 내 눈을 봐. 죽어. 마피아야? 마피아야? 마피아다. 아니야. 지금이야, 지금이야. 아니라고. 너 성함을 왜 안 살렸어? 성함 몰랐지, 나 살렸지. 이 사람에. 나 죽일 것 같아서 내가 못 죽어. 성함을 살릴지 어떻게 알아, 바보야. 근데. 어? 그 의사니까 살려야지. 아, 뭔 소리야. 야! 야! 알았다! 너야, 마피아. 너야, 마피아. 뭔 소리야. 왜 그런지 알아? 박승환을 죽일 만한 인물은 너밖에 없어! 뭔 소리야! 인정해야 돼! 야, 근데 나는 의심 안 했어. 내가 얼마나 똑똑한지나 모르지, 너네? 날 수도 있어. 내가 보기에 정우야 아니면 송민기야. 내가 범일 수도 있잖아. 죽여줘? 넌 아니라니까. 넌 아니라니까. 왜? 넌 아니야. 잠마. 경찰 누구야? 경찰 나야. 아니, 그러니까 근거 내가 마피아랑 근거 내가 밤에 너 뽑았는데 너 맞았어. 너 이거 마피아야. 뭔 소리야? 뭐야? 그럼 최상이 밤에 했는데 정조결 해주세요. 네가 날 뽑았다고? 어. 거짓말하고 있네. 뭐야? 나 진짜 의사야. 나 진짜 명사고 의사야. 죽여. 그래? 투표하자. 너 누구 죽일 거야? 어? 아, 너가 먼저 선택해봐. 아니, 빨리 선택해봐. 난 정윤호. 나 그거 보고. 아, 나 진짜 의사야. 몰라, 그럼 먼저 정윤호부터 죽여. 난 정윤호. 어, 난 얘는 잘 모르겠어. 이 둘이 마피아인 것 같아. 너 이거 둘이라니까. 내가 아니라니까. 아, 참. 나 정윤호. 아니라고. 응, 죽어. 날 수도 있잖아. 너 아니야. 넌 배제야. 넌 배제야. 너 병원 힘인 거 내가 다 알아. 그래? 어. 아, 나 진짜 나 죽음 끝나. 어, 나 얘 죽음 끝나는 거 나도 알아. 얘 눈을 보고 마음 알았어. 얘는 내 룸메이트로서 얘는 마피아가 아니야. 야, 내가 진짜 승민이 아니라 정윤호이라니까. 근데 나 얘 6년 봤는데? 어? 나 얘 6년 봤는데? 6년 터트 시간이었어. 터트 시간이야? 어. 그래? 야, 우리 정우야 아니야, 송민기야. 야, 그래? 일단 정우 형 죽여. 그래, 알겠어. 그래. 자, 정우 형! 나 정우 형, 넌. 나 정우 형, 정우 형. 너는? 누구 뽑아? 정우 형 뽑아. 그래, 나 정우 형. 어, 그럼 나도 정우 형. 야, 이거 완전 진짜 만년사냥 아니야, 이거? 어차피, 들어봐. 어차피 정우 형 죽여도 마피아랑 시민이랑 2대2야. 어. 어. 그렇네. 아니네? 아니지, 그럼 끝나. 2대2로 끝나. 그렇구나. 야, 이번에 무조건 죽여야 돼. 오, 누구 뽑아? 야, 그러네? 응. 야, 정우 형 일단 죽이자. 그래? 나 경찰이야, 믿어. 오케이, 마피아 명 처리. 네, 오늘 정우 형 죽었습니다. 밤이 되었습니다. 나 이거 마피아 게임 장인이라니까. 눈 똥띠가 많아. 안다, 안다. 넌 거 다 안다. 재산이구나. 여기 도둑이 있는 것 같아. 재산이 죽었어. 와! 도둑이라니까, 봐봐. 내가 맞지? 나 죽일게 이제. 아, 정윤호구나. 나 아니라니까. 그러냐? 이 게임 꿀잼이네. 승민기네. 멍청. 누구 남은 거임 그러면? 너랑 나랑 문기랑. 여기서 끝난다. 내가 마피일 수도 있는 거네 그럼. 아, 진짜로. 야, 정윤호야. 정윤호야? 어, 나 믿어봐. 그래, 알겠어. 어, 아니야, 송민기야. 송민기야? 알겠어. 진짜, 이거 다 나왔어. 야, 내 말 믿어봐. 알겠어. 근데 내 생각에 얘는 마피아야. 어. 어? 나는 솔직히 산이가 마피아인 줄 알았단 말이야. 어. 그래서 둘이 팀인 줄 알았는데 산이가 죽었으니까 얘가 마피아인 거야. 어. 그렇구나. 나 죽으면 1대1이잖아. 그럼 끝나. 아, 근데 진짜로 내가 의사면 내가 너 아니면 날 살릴 수 있는데. 그럼 얘가 범인이라는 거야? 얘가 마피아야. 네, 의사가 얘가 아니, 아, 얘가 의사가 아닌 이유를 알려줄게. 정확해. 산이가 경찰에 맞았고, 산이는 우영이를 봤던 거지. 그러니까 얘가 범인이라는 거야?
근데 그래서 난 아니거든. 나 확실해. 그리고 나 얘가 의사라고 얘기하는 게 처음에 의사라고 얘기 절대 안 했어. 그렇구나. 근데 얘가 처음부터 의사라고 그랬는데? 어쨌든 간에 얘는 처음부터 의사라고 했어. 안녕. 나는 이 시대의 최고의 의사라고 해. 의사? 야 근데 민기야 넌 뭐야? 나 시민. 멍청한 시민. 너 마피아야? 나 마피아일 수도 있어. 아니야. 아, 나 한 번만 웃을 거 같아. 내가 마피아일 수도 있잖아. 아 게임이 산으로 가. 야 내가 얘 몇 년 해봤는데 얘 좀만 일가하면 눈을 사도 이렇게 떠. 아니라니까. 눈은 너가 더 그렇게 뜨는 거 같아. 어? 난 눈이 조그마하잖아 원래. 아, 그런 건가? 투표할까요? 그래 알지. 나랑 게임해보면서 하잖아. 나는 내가 아니면 화를 내. 지금 막 화가 나 봐. 별로 안 나 보여. 별로 안 나 보여. 화가 안 나 보여. 그래. 난 이런 거 봐. 투표할게요. 야 내가 네. 아니면 내가 맛있는 거 사줄게. 진짜로? 아싸. 난 진짜 믿어. 나 진짜 진심이야. 네 정윤호요. 송민기야. 네, 저 여상이 누구를 할 거야? 잠시만. 여상아, 진짜 믿어. 이거 나 죽으면 끝날게. 그래 이제 여상이 게임. 아야, 얘가 죽든 내가 죽든 게임은 끝나. 근데 마피아 승리, 시민 승리지. 믿어봐, 나 진짜 믿어. 네, 잠깐 그 막대기 좀 보여주실 수 있겠습니까? 그럼 이 중요한 상황에 찍기를 한다고? 이제 이거를 계산으로 해야 되는데 이걸. 이걸 계산으로 해야 되는데 이걸. 너가 범인이야. 저 송민기요. 아니야 잠시만. 왜? 마피아잖아. 진짜 아니야. 나 진짜 아니야. 아니야. 그럼 저는 그래도 민기가 열심히 저를 설득하려 했으니까 저는 민기를 부르겠어. 네. 그러면 셋. 아 진짜로 믿어봐. 아 진짜로. 그런가? 그래? 이 멍청이들을 어떻게 해야 되냐 진짜. 제가 승리했습니다. 자 가봅시다. 내가 말했지. 내가 궁금 안 자고. 야 지금 내가 오늘 비하인드가 있는데 처음에 그 마피아 둘이 일어나가지고 골래라 그러니까 둘이서 싸우고 앉아 있는 거야. 살려라 의사야. 나 죽이지 마라. 마피아 둘이 싸우는데 어떻게 해야 돼요? 오케이 정윤호 정우영. 발이 아파. 나는 윤호가 의사라고 했을 때부터 확신을 했어. 야 얘는 마피아구나. 그럼 경찰은 왜 먼저 죽어가지고? 내가 먼저 죽고 싶었냐? 나 경찰 아니다. 난 시민이야 그냥. 그래? 나 무슨 역할이라도 있길 바랬어. 하여튼 이렇게 마피아 열연으로 승리로 끝이 났습니다. 네, 여러모로 후끈 달아오르는 분위기를 더 이어가봐야죠. 무엇으로? 아니 저 가지고 너가 범인이야. 너가 범인이야. 아 죄송합니다. 무엇으로? 뮤직으로. 네 레트로 감성 가득한 K-POP 만나 보실까요? 이슈니 미팅 하쇼. 뮤직온 TV 카온 박스. 네. 매주 만나는 ATZ의 영상 기록, ATZ의 다이어리입니다. 이 정도면 역사를 떠나서 ATZ의 실록 느낌 아닙니까? 맞죠. 카메라가 거의 맨날 붙어 있는 것 같아요. 그치. 네, 정말 한 명도 안 빠지고 스케줄을 하다 보면 다들 폰 들고 일기를 쓰고 있거든요. 그 광경도 정말 재밌어요. 이렇게 매일 카논박스 시청자 여러분께 보내는 ATZ 다이어리. 이번 주도 가장 밀착된 앵글로 살아있는 일기를 써봤습니다. 어떻게 밀착됐다고요? 어머머 이렇게 이런 식으로? 뭐하는겨?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자 밀착해서 자 매주는 쉽게 뭐 하시는 거예요? 보는 순간 이렇게 우리에게 탁 밀착된 느낌을 받을 때 그만하고요. ATZ와 함께하는 밀착 일기 ATZ 다이어리 지금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다 밀착하자고요. 하나 둘 셋 고맙습니다.
싸사. 못다 못다 못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성 지금 뭐 하고 있었어요? 저요? 저 오늘도 촬영을 하고 있었습니다. 저도 촬영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머리를 이렇게 탈색을 했어요. 아 맞아요. 네 어때요? 색깔 이쁘지 않나요? 되게 뭔가 그 뭐라 해야 되지? 디즈니에 나오는 그 뭐지 주인공 같아요. 그러니까 백마탄 왕자님 느낌. 진짜로. 아우 고마워요. 저는요? 아 민기는 이제 머리가 빨간색 염색을 했잖아요. 되게 약간 딸기 같아요. 딸기. 그치? 되게 귀엽고 약간 프레쉬한. 그 상큼 달콤한 그런 딸기 같아요. 네. 아유 귀여워. 아이고 귀여워 이제. 네. 그러면 오늘 여기에서 인사드릴까요? 그렇죠 그렇죠. 지금까지 카노 박스! 안녕! 카노 박스!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희는 네. 촬영 끝났어요. 네. 이제 다 사복으로 갈아입었죠? 80s logo man. Hello, TRPL. And 18 you ma. And Kano Bex. And Halala Andy. Okay. 네. 저희 이제 수술을 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집 가서 뭐 할 거예요, 사님은? 전 집 가서 일단 야식 시켜 먹을 거예요. 항상 하던 대로. 네. 그거 볼 거예요. 빨간 버튼. 빨간 버튼. 아, 너튜브? 네. 네, 저는 잘 겁니다. 네, 좀 피곤하네요. 아, 저 끝나 연습 시간 돼요. 네. 무영이도 뭐 잘 연습할 게 있다고 해가지고. 네. 네. 연습하고 우리 다 같이 각자 할 일을 찾아서. 네, 좋네요.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고생했어요, 멤버 때. 카노박스도 오늘 고생 많았고요. 맞아요. 에이틴이도 오늘 하루도 고생하셨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까지 우호산이었습니다. 호호산. 뮤지컬 TV 카노! 자 여러분 뮤지컬 TV 카논 박스. 네 여러분 오늘 어떻게 지내고 있었어요? 저희는 콘서트가 끝나고 저희가 한국에서 처음으로 단독 콘서트를 그쵸. 열었거든요. 그래서 끝나고 그 에이티니와의 감동을 잊지 못한 채 지금까지 아쉬워하면서 지내고 있었어요. 맞습니다. 어디에서든지 저희를 응원하시는 분들이 있다는 점에 대해서 너무나도 기쁘고 감사하다는 마음을 가지고 항상 가는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저희가 또 월드투어가 있잖아요. 아 그렇죠. 그때부터는 우리가 카노박스 출연자분들에게 가열을 쓰지 못해요. 아... 그럼 마지막으로 인사해주세요 두 분. 안녕. 아 좀 특별한 인사해주세요. 뮤직원 TV 카노박스. 안녕. 뮤직원 네, 에이티즈가 확 뽑아서 행운을 정지해드립니다. 무슨 코너죠? 에이티즈 운세! 에이티즈의 럭키가이가 에이티즈 럭키 아이템을 추천해주는 에이티즈 운세! 럭키가이는 누구일지 한번 선정해볼까요? 이번 주는 반장인 제가 뽑아보겠습니다. 그냥 뽑아보세요. 아, 저 좀 뽑아주세요. 저 한 번도 안 나왔어요. 제가 반장이기 때문에. 아, 이번엔 확실히 나야. 저 한 번만 더 뽑아주세요. 제발 한 번만 나와주면 안 돼요? 감이 왔어? 오, 산이다, 산이다. 진짜나요? 진짜나요. 내가 알아봤어. 파란색은 송아지. 파란색은 송아지. 와. 하. 내 형? 뭐야 나. 형 리더. 반장 반장. 설마 진짜로? 우주 형인 것 같은데. 반장. 입니다. 윤똥. 윤호 형. 또윤호. 또윤호. 나이스. 나 어떻게 지금 몇 회분을 찍고 있는데. 럭키. 야, 이번 주 럭키 아이템 뭔가요? 저 안 넣었어. 이번 주 럭키 아이템은 바로. 딱지입니다. 딱지, 오. 딱지. 네, 옛날에 이제 70년대에도 딱지를 즐겨 하고 놀았잖아요. 그쵸. 근데 우리 에이티니와 에이티즈가 딱지처럼 붙어있자는 그런 의미에서 딱지를 하네. 자, 레트로 특집에 맞게 복고를 가득 담은 이번 주 카논박스 여러분 어떠셨나요? 좋았어요. 네, 재밌어요. 즐거우셨다고요? 네, 큰일 났네. 어떡하죠 여러분? 다음 주는 이번 주랑은 비교도 안 되게 더 엄청난 것들을 저희가 준비를 했어요. 거의 특집으로다가. 네, 다음 주부터 2주 동안 여러분을 직접 만나는 공개 수록 방송을 마련했습니다. 네, 공개 수록 특집 럭키박스 위크 엄청난 것들 준비 많이 했으니 기대 많이 하셔도 좋습니다. 특히 저 여상이가 엄청 빛날 예정이라고 합니다. 오진아, 과연 다음 주에 여상이가 어떻게 빛날지 여러분 궁금하시죠? 궁금하시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다음 주 화요일 저녁에 카논박스를 본방 사수해야죠. 그럼 다음 주에 만나요. 마타지카 오하시마쇼. 사요나라 사요나라 토리. 이봐 지금은 40년대 유행할 것 같아. 사요나라 토리.